와, 야 여기는 계속 줄 서 있네. 계속 줄 서가지고 반찬 한 사발에씩 사고 가시는 것 같아요. 짠, 여기입니다. 여기 저기 오사카 코리아타운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숙소 가는 중이었는데 이 뜬금없이 코리아타운이 있는 거라. 위치도 그렇고 되게 관광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사카에도 이런 제대로 된 코리아타운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랑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온 겁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시작부터 저렇게 곰돌이 봐봐, 한복 입고 있습니다. 한복 봐봐. 여기는 그냥 평범한 가정집인데 일로 고개를 틀기만 해도 한인 가챠부터 시작해서 굿즈 막 이런 것들 다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도 다 화장품, 화장품, 우리나라 화장품,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나온. 가격은 450, 4,500원, 5,000원대 뭐 이 정도로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가지고 싼 편인지 비싼 편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기 지금 사람들 줄 서가지고 호떡이랑 핫도그 지금 팔고 있는 거거든요. 이 거리에서 제일 인기 있는 아이가 아닐까. 그러니까 저기 자판기에서 사가지고 저 먹는 거요. 저 이제 소떡소떡 380엔에 치즈 소떡소떡 480엔. 봐봐, 이런 식으로 다들 줄 서가지고 저렇게 저렇게 먹고 있다니까. 아 근데 되게 이게 지금 그림이 웃긴 게 이 옆에 지금 우리나라 굿즈 막 팔고 있는데 이 옆에 바로 신사 있고 막 그러거든요. 풍경이 되게 이색적입니다. 예. 지금 제 앞에 보면 또 이런 느낌. 여기 지금 아이돌들 굿즈 막 팔고 있고 고깃집도 있습니다. 한인타운이랑 전혀 상관없는 고깃집도 있고요. 와, 봐봐, 고구마빵이랑 감자빵 뭐 이런 것도 팔고 있고 저희 지금 빙수도 팔고 있거든요. 이 지금 역광이라서 보일란가 모르겠네. 설빙처럼 팥빙수랑 뭐 이렇게 또 팔고 있거든요. 한번 보자. 지금 한식당 왔는데 가격은 대충 이런 느낌? 떡볶이 8개 600엔, 6,000원. 치즈 떡볶이 5개 들어간 거 6,000원. 이 살짝 비싼 거 같기도 하면서 뭔가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 같기도 하면서 그죠? 순두부찌개 단품 10,000원에 세트로 하면은 12,000원. 비빔밥이랑 다 한 9,000원에서 10,000원대? 뭐 이런 식으로 팔고 있답니다, 여러분. 가격대는 무난한데 이제는 맛이겠지. 일단 좀 더 돌아보고 들어가서 먹어보는 걸로. 네. 보면 진짜 완전 한국입니다, 여러분. 한국, 한국.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한국이 아니라 오사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니까. 저 코리아타운 저렇게 있어가지고 저기서 이제 이쪽 길이 전부 다 코리아타운이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음식이랑 이제 케이팝 그런 굿즈들을 팔거든요. 봐봐, 이 완전 우리나라 재래시장 온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그리고 냄새도 뭔가 우리나라 시장 가면 난 냄새 있다 이거. 막 약간 젓갈이랑 뭐 그런 냄새 확 나가지고. 여기 지금 한복마트라고 해가지고 카페 겸 여러 가지 팔고 있는 가게인 것 같거든요. 지금 박서준이 반겨주는 한인마트. 예. 꼬북치 인기가 많아서 한 명당 하나밖에 못 산다고 지금 이렇게 적혀있네요. 예. 80g에 129엔, 1290원. 반찬 김치, 김치 400엔, 오징어 김치 400엔, 문어 김치 450엔. 여기 전부 다 김치네요, 김치. 여기 전복죽인데 400엔 조금 넘게 받는 것 같고 음료수도 있어요, 음료수도. 이 가라 만든 배 이것도 있고 이거는 1130원. 가라 만든 배는 1130원. 307엔, 307엔 하고요. 전부 다 비비고란이네, 비비고란. 아니 이거 우리나라에도 파냐? 그러니까 해외 한인마트 같은 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지만 해외에서만 파는 그런 것도 종종 있거든요. 약간 저런 거 아닌가. 컵보면 1위 219엔. 아니 집 근처에 이런 거 있으면은 한국 안 가도 되겠는데. 전혀 한국이 그리워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머시킹이 있네. 와, 그리고 이 여기 한인마트 나오면은 맞은편에 바로 한복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여기 근처에 묵으면서 관리하시는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7, 8년 전에도 이게 계속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있지는 않았고 조금 조금씩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제 한류 붐이 불면서 이렇게 쫙 생겨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 신전 떡볶이 있어요, 신전 떡볶이.
800엔, 8,000원. 우리나라에서 이거 얼마나 할란가? 한 반값 안 하나? 잘 모르겠다. 오, 그 봐봐, 이렇게 마카롱도 팔고 있다는 점. 와. 가격대는 한 3-4천원대.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예. 와, 지금 저렇게 한식이 살라고 지금 다 줄 서 있음. 지금 다 한 사발이씩 들고 가시고 있어요. 양배추 김치는 500엔.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한 5-7천원대 하거든요. 와, 야, 여기는 계속 줄 서 있네. 계속 줄 서가지고 반찬 한 사발이씩 사고 가시는 것 같아요. 오, 우리나라 음식이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가. 한국 음식 하면 매운 거 해가지고 딱히 찾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막 먹는 모습 보니까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다 저렇게 다들 막 제 드시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여기 생각보다 이 길이 길거든요. 직선으로 쭉 이렇게 아케이드 거리가 있는데 한 200m 정도? 200m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여기 쫙 있다 이거? 봐봐, 지금 저렇게 길 중간에 좋아요. 아,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그 예능이나 드라마에서 하도 이제 1회 사니까 그래서 알고 있는 건가? 생각보다 이 좋아요 이 손동작을 많이 아시더라고요. 예. 지금 떡 두 개 들어있는 거 700엔. 우와, 잡채도 있네. これ中で食べれます？こちらの食堂で食べれます。あ、わかりました。あ、席ありますか？はい、わかりました。じゃあこれ一つお願いします。はい、はい。あ、収納日ですね。カード払いできないんですか？あ、はい、わかりました。じゃあ現金で。あ、美味しかった。金。トッポ。お。あ、남자분들 계시구나。あ、저기가 아, 대접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씨, 우리나라 시장에 오면 보통 있는 그런 느낌이랑 똑같은데. 한 사발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되게 두껍게 썰었네. 우동을 김밥화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닌가. 네. 와. 지금 제 옆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골목에서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예. 간만에 와플칸 한 사발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판기에서 시켜서 이제 꺼내가는 형식인 것 같거든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누텔라랑 스트로베리 630원. 됐나요? 한국에서 이거 겁나 자주 먹었는데 반년 만에 먹습니다, 여러분. 반년 만에 먹는 와플칸. 네, 와플 좀 식어 있는데. 오사카 여행으로 오시는 분들은 여기 올 일이 절대 없겠지만, 저처럼 이제 장기 여행을 하거나 여기 살고 있거나 우리나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들, 이 간접 체험하기 정말 좋은 곳이 아닌가. 네. 완전 끝까지 사람들 꽉 찼습니다. 예. 엄청나다, 엄청나. 여기 코리안타운 그 길 지나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가게가 있거든요. 이 구역 전체가 한인타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니까 이 좀 떨어져 있기는 한데 저 엽떡이랑 굽네 치킨도 있거든요. 오, 한국 슈퍼도 있고. 야, 끝났다 싶으면 쑥 나오고, 끝났다 싶으면 쑥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조스 떡볶이도 있고. 지금 약간 좀 골목 같은 데로 들어오긴 했는데 김치랜드. 또 이렇게 좋아요 표시까지. 야, 장난 아닙니다. 예. 아, 마스크 하나에 38. 야, 이건 진짜 싸네. 야, 치즈볼 뭔데? 치즈 호떡 280, 아니다, 302엔. 오, 가다 보면 한식당 저렇게 있고 김치 팔고 있고. 완전 그냥 국제시장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한 한두 시간 있었나? 먹는 시간까지 합하면 뭐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사카에 이런 거대한 한인타운이 있다는 게 정말 놀랍고 한국인으로서는 신기한, 오사카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라가지고, 네, 되게 신기한 경험 하고 갑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끝.
야 미치겠다. 한국어로 치과라고 적혀있다. 치과 한국입니다. 한국 완전 한국. 내일 떠나거든요. 네, 내일 이제 캄보디아로 떠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정말 궁금해하셨던 그래서 남친은 만났냐? 그 이야기를 네, 그 썰이라고 해야 되나? 후기라고 하는 게 맞겠지. 후기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네.